아, 네. 우리 수석 진순정 최고위원께서 오늘 오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세 가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현충원 참배가 저로서는 일곱 번째입니다. 2017년 6월 6일 날 현충원에 참배를 하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해야 된다 하는 그 결의를 가진 게 2017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는 매월 평균 1회 정도로 거의 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신년초, 시무식, 3.1절, 5.16,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또 유경수 영부인, 또 국비승환 박사와 관련된 거, 또 선거할 때마다 결단식을 또 했고 해서 거의 뭐 현충원을 정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다닐 정도로 했는데, 뭘 믿어야 되냐? 그때 품었던 우리의 목표와 소망과 가치와 이것이 7년 동안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왔다는 게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반드시 우리가 가졌던 그 비전과 가치와 정의와 자유, 이거에 대한 신념을 우리 국민들이 바로 깨닫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동지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7년 동안 똑같았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2년 살면서 모든 재난을 다 겪어봤습니다. 뭐, 여러분, 산불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산불이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홍콩까지 그 연기가 가는 뭐 그런 재난, 홍수, 쓰나미, 아재 쓰나미 다 만났는데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뭘것 같아요? 지진이더라고요, 지진. 지진을 만났는데 정말 내 근거가 흔들리니까 정말 공포스럽고, 아,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촛불 난동과 탄핵 내란은 뭐냐? 대한민국의 근거가 흔들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극기 들고 나왔고, 조원진 대표님은 원내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린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7년 동안 보고, 언젠가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워낙 이승만 박사님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튼튼히 세웠기 때문에 이 7년 동안 그래도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국민들이 자기의 존재, 이 대한민국에서 쌓았던 모든 자유와 부귀와 이 풍요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로부터 자기로부터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그 근본을 구원하려고 했던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이걸 알아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도 제가 전철 타고 내렸는데 그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을 만났어요. 다 그런 얘기죠. 국민들이 개돼지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개돼지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개돼지라고 하는 이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개돼지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라고 대한 국민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7년 동안 인내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속았을지언정, 또 지금은 아부할지언정, 반드시 정의와 진실과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고 하는 국민 개대주론을 우리가 극복하고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만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지도자를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서로 굳건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의 적이 없고 오늘의 적이 없다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정치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군목을 가야 되는데 제 아버님하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제 군목 사인을 해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싸워가지고 내일 군목을 가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직속 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 아버님이 치러주고 미망인이 되신 분을 아버님이 모시고 해서 정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걸 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무슨 얘기가 하니 오늘의 지금은 뭐 동지라고 아삼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지들에 대한 끝까지 이 동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 헤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원수일지 할지라도 내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좋다고 말해요. 또 다 뒤집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아주 친해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목욕탕에서 빨개 벗은 거 다 보고 내가 그거 봤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정말 앞으로도 더 나가려면 우리 당원 동지에 대한 끊임없는 서로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 이 지도자와 당원 동지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 자신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한치의 변함도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 조원지 대표님께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제일 어려운 게 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7년 동안 이 태극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당인이 되고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러면서 뭐 별의별 멸시와 조롱과 책망과 그걸 다 듣죠. 목사였다가 선교사였다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지도자 조원지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저보고 제 부인이 당신 집안 살림도 어려운데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사명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가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함께 동지를 신뢰해 나갈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국과 결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호국연령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조원진 대표님의 나라사랑, 헌신과 애국심으로 올해도 잊지 않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한결같은 마음과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꼴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람도 없이 거대 야당 종북 좌파들의 정권을 쥐락피락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으며 파렴치한 공작과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안타깝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단결하여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원동지 여러분, 달 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60주년을 맞는 현충일 행사에 오늘 지금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 후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4.10 총선에 우리 공화당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복귀를 아무리 해봐도 과연 우리 공화당만의 잘못인가? 오늘 동작동 국립묘지에 수많은 국민들이, 저도 현충원을 6월 6일에 한 6-7번 참배를 한 것 같는데 올해가 최고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자금의 상황을 좀 불안전하게 느끼지 않나, 막 그런 판단을 오늘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힘을 더 내가지고 과연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더 공부하고 복귀 해보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항상 건강,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나라도 지키고 또 우리 공화당이 나중에 큰 대업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최근에 몇몇 동지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데, 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건강, 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정책 쪽은 안상열 그 교수님하고 많이 이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제 정책 파트를 이제 조금 우리 당원님들이 조금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거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뭔가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힘과도 완전히 차별화되고 민주당과도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포퓰리즘적인 것들을 조금 배격하고요. 올바른 길.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학의 올바른 길을 조금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힘과는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국힘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에 조금 치우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까지 하는데 전당대회도 끝나고 또 보강이 되면 정책 쪽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우리 공화당 TV도 안 나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책 쪽은 사실 국힘하고 민주당 빼고는 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런데 신문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언급을 해줘요.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제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 13% 올리고 우리가 45% 가자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 뒤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민주당이 우리 걸 받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2%포인트 낮춰가지고 국힘이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44%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랬는데, 조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또 우리 당원들이 또 내시는 그런 것들을 또 공약하고, 또 이걸 안 보는 것들도 정부 측에서 많이 봐요. 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노력하고 우리 정책이 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총선 지나고 지난주에 서울 인천하고 또 이번 8일날 경기도 당원 간담회 하는데, 그 이후에 일정도 그렇고 총선 끝나고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되니까 각 시도당에서 운영
위원 활동이나 각 시도당 조직에 좀 정비 좀 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년 더 위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2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시게 지내셨는지 그 밝은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6월 달은 잘들 아시지만은 여기 보고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당에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참배행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당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다 더위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굉장히 유일하실 그럴 계절입니다. 오늘 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뭐 그게 불미스럽다기보다는 아쉬운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죠. 네, 날씨가 금년 들어서 아마 최고 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시당 우리 삼영석 위원장님께서 빈혈기가 좀 있었는지 너무 더워서 너무 지치셔가지고 잠깐 좀 의식을 잃으실 뻔한 정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회복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 건강을 챙기셔야 될 그럴 계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등동이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당원님들께서 아까도 저도 길 가다 보면서 집회 뭐야 참배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안 된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그 집회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같이 못합니다만은 당원님들끼리 간에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친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국내적으로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쪽하고도 그쪽하고도 하마스 쪽하고 그 전쟁이 또 시작되고 또 소문은 또 그 중국이 또 대만에서 침공을 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네, 너무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쟁보다는 전쟁에서 희생된 인구보다는 그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율 때문에 전쟁보다 더 많은 빨리 그 인원 지금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당원님께서는 손주분들도 계시고 또 아들딸 계시잖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장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많이 사실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좀 잠깐 좀 빠져서 살고 있어요.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해외 감동 사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요? 해외 감동 사연이라고 보시면은 거기서 힘을 제가 얻게 돼요.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정말 훌륭한 나라고 세계 최고의 나라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선진국에서 오셨던 그런 한국에 방문했던 분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합니다만은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유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후진국이 된 거예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당은 오직 우리 공화당뿐이고 조원진 당 대표님과 우리 모든 당원님들이 아마 분명히 이건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순서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지님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10 총선을 치른 지가 두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특검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을 팽개치고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의 조짐은 없고 한동훈은 자기 권력만을 위하여 당대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책임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노골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할 것 없는 껍데기 정치 위정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키신 호국 선열님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당원분들 모두가 구국의 정신으로 다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선 이후에 두 번째로 진행하는 연석회의인 것 같은데요. 지난 연석회의 제가 이렇게 듣기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선거에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과 무관하게 저희 태극기 정신, 숭고한 태극기 정신은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저희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옹고 지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태극기 정신을 계속 유지하되 뭐 저희가 선거 졌으니까 뭐 당명을 확 바꿔야 된다 막 이러는데 이제 기존의 그 가치와 이런 걸 유지하되 예, 좀 세련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젊은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예, 근데 조만간에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공카에 한번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공기님들 많이 반갑고 정말 또 보고 싶었던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던 얼굴을 참 많이 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아쉽게도 보여야 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인고가 없다면은 발전도 없습니다. 이런 인고를 많이 겪을수록 많은 발전이 옵니다. 우리 이제 정당을 만드는 지가 이제 7년째입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 요번 그 8월 31일 날 전당대회 멋지게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보입시다. 감사합니다. 아, 예. 경기도당 위원장 박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8일 우리 경기도당 대전시당 충청권 시도당 그리고 강원도당 모임이 있는데 많은 동기님들이 오셔서 우리 공화당의 힘 그리고 대표님이 좀 어깨가 어슷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동기님 서로서로 간에 합의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크게 드리고요. 뭐 조금 힘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서로서로 조금 힘을 뭐 좀 내셔서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뭐 계획은 우리 윤성근 위원장이 요 갔다 오셔서 한번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충북도당 위원장 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시당, 경기도당, 강원도당, 충남도당, 충북도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조원진 당대표와 함께하는 건강 트래킹이 이번 모임의 주제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충북 제천시 의림지공원 수변 무대 앞에서 모두 모여서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주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만든 인공 저수지가 의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도는 한 2000년 이상 된 그런 저수지로 이렇게 인터넷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꽤 깊은 곳이니까 우리 여기 각 시도당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맛있는 밥차에 배식도 한번 즐겨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부터 충북 제천시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이나 우산 꼭 챙겨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뭐 미래도 중요하고 또 요양원 얘기가 나오지만 총선 이후에 당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아시는 대로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 당비와 특별 당비 일반 후원금이 반반입니다. 근데 이제 정기 후원금은 그대로인데 총선 이후에 이쪽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다시금 이제 심기일전해서 도와주라고 믿는데 JTBC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에서부터 막 100불씩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참배하려고 섰는데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막 놀래서 뭐냐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 오사카에서도 오고 하와이에서도 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이런 당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우면은 아버지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보다 더 미래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저도 이제 노력하겠지만 후원금 또 특별당비 다시금 힘지게내서 우리 전당대회 때 멋지게 치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그 우리 당원 동지들 또 후원자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